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인물이 더러워도 라고 하는 제 칼럼입니다.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은 촛불과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과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광경을 보실까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이상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민초들의 바른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손봉호 교수의 글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숙명적인 것입니다. 인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반드시 더러워야 한다면 우리 미래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성세대는 누구나 더럽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김영란법인데 그대로 실천되는지는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은 인물이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꽤 많은 오물을 시간의 시냇물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물보다 우리의 물이 더 더러웠으면 더러웠지 결코 더 깨끗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거기에다 후배들까지 윗대를 저질러 놓은 오물을 성가시킨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시궁창에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흘러 점점 더러워진 시궁창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요, 희망의 미래가 아니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역사관은 다분히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에 의하면 인류 이상세계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즉 요순지성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상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점점 이상세계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물이 맑아야 아무리 맑다라는 옛 비관적인 역사를 분명히 반영한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은 인물이 맑았기 때문에 현실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시답지 않게 여겼던 민초들이 만들어갔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